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우리 고객님 오늘 변신을 하실 거예요. 뒤에 보시면 여자 같죠? 남자 고객님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뭘 하냐면 지금 보시면 그동안 많이 기르셨어요. 탈색하고 투블럭을 해서 정말 멋있는 머리인데 회사에서 조금 단정하게 해야 될 상황이 오셔가지고요. 일단 머리를 제가 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탈색 모발인데 피카의 피라인을 가지고 제가 아이롱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올렌시아 저희 요번에 피카에서 새로 출시됐죠? 그 염색약으로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자, 열펌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모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아쿠아프레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10분 방치하고 나와서 보니까 탈색을 두 번 한 머리고 그 다음에 버진이에요. 까막머리. 그래서 자, 이렇게 탈색이 된 모발에는 제가 PB를 바를 거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처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모근에 지금 버진 있죠? 이 버진 부분에는 P1만 단독으로 도포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다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자, 탈색된 모발이에요. 두 번 탈색했던 모발인데 제가 저희 P라인, 그러니까 P라인에 PB하고 P1으로 해서 단독으로 자,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또 열처리 10분 후에는 2차 연화 들어갈 거예요. 기대해 주십시오. 10분 하고요. 지금 2차 연화는 제가 P2로 들어갈게요. 자, 지금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단독으로 P2만 하고 있습니다.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 주시고요. 자, P2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하게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샴푸실에서 트리플 연화, 담수 연화 하고요.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연화가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물구나무석이, 네, 이렇게 물구나무석에서 서면 연화가 잘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 다 했어요. 그래서 와인딩 들어갈 건데 그냥 자연스러운 컬을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뽀글이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이 지금 약간 다른 데보다는 모발이 가늘어요. 그래서 조금만 볼륨을 살짝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더블로 뿌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만 제가 살려볼게요. 그리고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16mm로 제가 이렇게 살려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살포시 빼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19mm, 피카의 19mm에요. 이 친구를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딱. 그 다음에 다음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도 제가 16mm로 이렇게 살짝 뿌리 한번 살릴게요. 탈색된 모발을 자 19mm에요. 일반 펌으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 번씩 탈색하고 좀 밝은 톤으로 하셨던 머리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아이롱 펌이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네, 멋있게. 자,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 세 번째 판넬이네요. 세 번째 판넬은 뿌리 살리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19mm로 제가 와인딩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뼈 파트의 마지막 판넬은 제가 지금 이렇게 약간 가볍게만 C컬 펌, 약간 볼륨 느낌만 네, 해서 뼈 파트 라인은 다 있어요. 앞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탑 포인트는 자, 제가 이 부분도 뿌리를 한번 살짝 16mm로 가볍게 살려주고요. 이 상태에서 자, 19mm로 다시 한번
이렇게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우리 탈색 머리를 이렇게 웨이브를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아이롱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조금 탈색 머리는 그 대신에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네, 원장님들이 온도나 어떤 그 수분 날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민감하게 와인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고객님 보시면 키도 크시고 두상이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뿌리를 굳이 안 살려도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그냥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19mm예요. 19mm로 자, 이렇게 끝까지 수분 조절하시고요.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펌을 하면서 염색 중화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화제 없이 염색으로 바로 해서 또 염색과 동시에 펌을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판넬도 끝났습니다. 다음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제가 22mm예요.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 수분이 건조가 돼야 돼요. 자, 상태에서 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저희가 수분 건조하기 위해서 네, 기다렸어요. 뭐 이제 건조가 다 됐네요. 자, 빼겠습니다. 다음 판넬 넘어갈게요. 앞쪽에 지금 네 번째 판넬이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피카는 이게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네, 굉장히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마지막 판넬 들어갈게요. 네, 앞쪽도 지금 다섯 개로 제가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탈색 모발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벌써 탑부분에 하고 앞사이드하고 탑부분하고 백사이드는 벌써 다 끝났어요. 옆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측에 옆사이드는 앞사이드하고 백사이드하고 한꺼번에 저희가 이렇게 길게 잡아요. 네, 22mm예요. 22mm로 제가 네, 와인딩 할 거예요. 너무 쉬워 보이지 않나요? 피카의 이 롱아이롱이 제가 아이롱을 하면서 굉장한 희소식을 전해줘서 너무 요즘에 열펌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측에 마지막 판넬은요. 자,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예, 백사이드. 예,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너무 쉬워요. 예, 그냥 원권 가지고 우리가 볼륨 매직처럼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도 마찬가지로요. 앞사이드하고 백사이드하고 같이 이렇게 잡으셔서 그냥 피칸 롱이 기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짧은 걸로 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 섹션으로 나눠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이 두상의 난 모발 그 상태대로 두상의 모발 상태, 두상의 상태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컬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판넬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 판넬인 것 같아요. 너무 쉽죠? 저 다 했어요. 네. 자, 와인딩 하기가 이렇게 쉬워요. 네. 일반 펌하고 또 열펌의 차이는, 아이롱 펌의 차이는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이 다 끝났어요. 여기에 이제는 염색 중화라 그래서 염색을 동시에 같이 할 거예요. 자, 또. 네. 자, 지금부터 저희 피카에 그 올렌시아예요. 올렌시아. 여기에 보시면 여기 콜드 브라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4.7 하나하고요. 6.7 하나를 1:1로 믹스를 할 거예요. 여기에 3%를 넣어서 저희가 믹스를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4.7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4.7, 네, 4.7하고 6.7 하나예요. 자, 4.7 몇 그램을 하실 거예요, 범씨쌤? 40, 40이요. 네. 자, 4.7 하나를 40g 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 4.7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다음에,
보여주시겠어요? 6.7 하나를 40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그람수가 80이에요. 저희가 네. 자, 80이고요. 네. 우리 범수쌤의 손이요. 완전히 완전한 저울이에요. 이 상태에서 자, 저희 그 올렌시아 염색약은요. 약간 여러 가지 그 천연 오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얘가 그냥 믹스하기에는 여기에 바로 믹스하기에는 조금 뻑뻑해요. 그래서 먼저 일제를 먼저 믹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 잘, 네. 잘 저어주시면, 네, 요게 일제만 이렇게 저어주세요. 저어주시고 나서, 네. 잘, 이렇게 하고 나서, 네, 세팅해서, 저희 또 산화제 30%를 80g 타겠습니다. 네. 3%예요. 3%를 80g. 네. 네, 이렇게 해서 믹스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잘 혼합이 잘 돼요. 네, 이렇게 일제를 먼저 저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를 믹스하시면, 네, 이렇게 잘 섞여요. 이렇게. 네, 따로 안 놀고. 자, 이렇게 해서 고객님 모발에 도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범수쌤께서 지금 염색 중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올렌시아에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보여드려야 되겠다. 6.7 하나하고 4.7 하나를 1:1로 하고 산화제를 3%로 해서 지금 와인딩 한 다음에 바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재밌겠죠? 네, 또 결과 예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범수쌤. 네. 타임은 자연 타임, 방치 시간은 얼마를 두실 거예요? 20분 보고 테스트 보고. 20분 할 거예요? 네, 네 20분. 저희들 자연 방치 완전 도포하고 나서 20분 방치한 후에 또 컬러를 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플러스가 될지 아니면 바로 샴푸할지 그거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포하고 나서 지금 20분 지났어요. 경과했어요. 색깔은 지금 거의 다 나왔지만 조금 더 두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염색 30분 채우겠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고객님, 향이 어떤 것 같아요? 불쾌한 냄새가 전혀 없어요. 두피는 어떤 것 같아요? 두피에 자극이 있나요? 없나요? 자국도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감사해요. 예쁘게 잘해드릴게요. 자, 나머지 우리 10분 또 자연방치 하겠습니다. 지금 30분 경과 후에서 물로 깨끗이 헹구고 나서 저희 피카에 사이세이 샴푸라고 영양 샴푸가 있어요. 이 친구를 한번 또 샴푸해볼게요. 네. 자, 깨끗하게 샴푸를 저희 염색하고 나서 저는 샴푸를 항상 두 번씩 해요. 깨끗하게. 그래서 자, 이렇게 네, 깨끗하게 한 두 번 정도 하면 제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예쁜 색깔이. 그래서 원장님들 향도 되게 좋은 것 같아. 향 거품도 많이 나고요. 사이세이 샴푸. 네, 영양 샴푸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모발에 맞춰서 원장님들이 추천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거든요. 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사이쉐이 샴푸 후에 자, 보시면 올렌시아에 사인 마스크라고 있어요. 이 친구를 또 한번 한 펌프만 해서 저희가 또 샴푸해 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윤기 많이 나죠? 부드럽게. 네,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저희들 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자, 사이쉐이 샴푸로 하고, 또 저희 샤인 마스크로 해서, 저희가 마무리까지 다 했어요. 어때요? 파마도 예쁘게 잘 걸렸죠? 컬러도 보시면 탈색머리인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쁘게 잘 나왔어요.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멋진 스타일 한번 보여드릴게요.